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한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드디어 썬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썬팅 없이 지금 한 4일 정도 타고 있었는데 오늘 썬팅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형이 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형한테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샵으로 가서 오늘 제네시스 G80 썬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썬팅샵에 와 있고요. 카프릭이라는 썬팅샵입니다. 이제 아는 형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썬팅 작업을 하려고 지금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옆창문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완전 새 차 상태인데 이 상태로 한 5일을 타고 다녔습니다. 5일을 타고 다녔다가 오늘 썬팅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썬팅하기 전에는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밝죠. 아무래도 썬팅을 하게 되면 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드레스업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드레스업을 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썬팅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썬팅을 할 거냐면 저는 반사 필름이 없는 그냥 아주 딥한 블랙으로 썬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차가 블랙이다 보니까 저는 반사 필름이 있는 그런 소재보다는 그냥 아예 까만색 블랙으로 썬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필름이 좋고 어떤 필름이 좀 더 G80에 어울릴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틴팅이 완료됐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존슨 XR 이라는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요. 지금 거의 11시에 작업이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4시거든요.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PPF 생활보호 패키지까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것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와, 썬팅하니까 확실히 아까 썬팅하기 전이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아, 제가 딱 생각했던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 블랙, 전체적으로 블랙 버스. 반사 필름이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 그냥 완전 새까매요, 새까매. 제가 딱 원했던
그 느낌입니다. 아, 계속 비가 와가지고 차가 항상 더러운 상태였는데 지금 또 세차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차가 아주 그냥 그릴도 엄청 반짝이고, 와, 이렇게 멋있는 차였다니. 출고받은 날 이후로 계속 더러워가지고 몰랐는데, 야, 진짜 멋있습니다. 썬팅까지 하니까 진짜 멋있어요. 아, 역시 반사필름을 안 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크, 뒷모습, 뒷모습 한번 보세요. 와, 이제야 좀, 네, 제 차 같네요. 썬팅하기 전까지는 약간 남의 차 타는 느낌이었는데, G80에는 블랙 필름을 강추드립니다. 네, 반사 필름 말고, 원래 반사 필름도 말씀하셨는데, 네, 블랙 외장에는 그냥 블랙이 나은 것 같아서, 네, 안에서 보면은, 와, 여기 이 모습이 진짜 멋있다. 아, 더 멋있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멋있었는데, 이야. 네, 그러면은 차를 빼서 지금 또 좀 전까지 아까 점심 때까지 비가 왔는데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보면은 어떤 또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틴팅을 마친 G80이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엄청 궁금합니다. 나옵니다. 오, 오, 완전 멋있어. 오, 대박. 오, 야, 썬팅하기 전이랑 진짜 완전 다른 차예요, 다른 차. 와우. 진정한 검정색의 멋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분명히 비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이 엄청 맑아요. 네, 썬팅 끝나자마자 마치, 네, 축하라죠 해주는 듯이 하늘이 엄청 맑아졌습니다. 네, 지금 전면은 35로 했고요. 측면은 15로 했거든요. 측면 15, 후면 15, 선루프 35.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네,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아, 크. 네, 밖에서 보면은 안에는 잘 안 보여요. 네, 안에는 잘 안 보이고, 전면부에서 보면은 안에가 살짝 보이는데, 네, 측면부는 안에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밝은 데서 보면 살짝 보이는데, 와우, 진짜 멋있어요. 아,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네, 그리고 PPF. 네, 여기 도어 엣지, 이쪽이랑 여기 도어 캡, 이쪽 부분 네 군데 다, 네, PPF도 가볍게 했습니다. 뭐 라이트나 다른 데 안 하고요, 요 부분만 했어요. 주로 요런 데는 이렇게 손톱이 많이 닿으니까 뭐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 모두 다 여기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차를 오래 좀 아껴서 타실 거라면은 요 PPF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운전석은 아껴서 타더라도 조수석은 좀 기스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조수석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4개 다 하는 게 좋죠. 저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금액적으로. 와, 갑자기 진짜 엄청 맑아졌어요, 하늘이. 와, 보세요. 와, 진짜 기분 너무 좋네요. 세차를 딱 했는데, 아, 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는데 엄청 맑아져가지고, 와, 앞으로 더 애정을 주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썬팅도 이제 마무리했고 PPF도 했고 정식 번호판도 달았고,
이제는 열심히 타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와. 나중에 한번 셀프 세차로 제가 직접 광 한번 내야겠습니다. 지금도 광이 살아있긴 한데 비크 블랙이 펄감이 굉장히 세요. 펄감도 세고, 네, 지금 세차라서 아직 광도 많이 살아있어서 이 광을 조금 더 유지하려면 제가 열심히 광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80 썬팅 어떻게 했고, 네, 농도는 뭘로 했고 어떤 제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존슨, 네, 존슨사의 XR 필름인가?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존슨사에서 가장 좋은 필름 바로 밑에인가? 가장 좋은 필름으로 속해져 있는 자외선 차단율 거의 95%, 99% 차단율을 보여주는 비금속성 필름으로 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G80 썬팅 작업 후기는 여기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밖에서만 리뷰를 드리고 안에서 리뷰를 안 드렸네요. 네. 안에 타면은 네, 지금 낮이라 네, 시인성 부분은 밤에 봐야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왼쪽이 35, 오른쪽이 15예요. 네, 보시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밤에 어떻게 보일지는 네, 밤에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문 한번 닫아볼게요. 오. 자외선 차단이 거의 뭐 95, 99%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는 네, 앞으로 지금 오늘도 엄청 더워졌어요, 갑자기. 앞으로 좀 더 타보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네, 썬팅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네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네, 드디어 이제 제 차로서 네, 하고 싶었던 작업은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